오늘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을 탑재했으면서 10만원대 초반대 가격을 유지한 블루투스 이어폰 소울 싱크 ANC 민트 컬러 사용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민트라고 했는데 컬러는 민트,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35도를 웃도는 더위 때문인지 저는 다른 컬러보다 민트에 손이 갔습니다. 형광색처럼 색이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실제 제품은 형광색과 거리가 멀었고요. 그냥 깔끔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착용하고 다니기에 좋은 색상이 민트라고 생각되는군요. 박스를 오픈하면 투명 플라스틱 덮개가 한 번 더 제품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을 열면 상단에 이어폰, 그 아래에 충전 케이스가 있고요. 하단에는 액세서리를 모아둔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열면 USB 충전 케이블, 가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카라비너, 자신의 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S, M, L 사이즈의 이어팁,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한글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상세하게 참고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설명서에서 참고할 것이라면 페어링과 터치 컨트롤 정도인데 페어링의 경우에는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과 동일하니 특별히 설명서를 안 봐도 되고 터치 컨트롤 작동 방법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울싱크 ANC 민트 충전 케이스 디자인은 가로로 길쭉한 스타일이며 상단에는 소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라인을 살짝 줬고요. 측면에는 카라비너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라비너를 걸고 가방이나 허리띠 같은 곳에 걸면 휴대하기가 편리하겠죠. 후면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의 순수 무게는 36g이 나오더라고요. 이어폰을 포함하면 45g이 나옵니다. 크기는 세로 24.5mm, 가로 30.5mm, 두께 20.5mm라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이고요. 여성들도 한 손에 쥐면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힌지는 팍팍 닫히지 않는 프리스탑 힌지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어폰은 오픈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AAC 코덱과 블루투스 5.1 방식으로 작동하며 내부에는 12mm 드라이브가 설계되어 있어 강력한 저음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들어보면 강력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사운드입니다. 그냥 노멀한 수준의 저음으로 들렸는데요. 묵직한 저음 사운드를 즐기는 유저들에게는 아쉬움이 상당할 것 같고요. 어느 장르 음악이든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운드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고음 처리 시 음이 찢어지거나 뭉개지는 현상은 없었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ANC의 경우 최대 36dB 수준의 소음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날 때 중장비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아줘서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음으로 들려오는 쇳소리 같은 것들을 비교적 잘 잡아주는 것 같았고요. 저는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 중인데 창문형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충분히 커버해 주더군요. 전체적으로 ANC는 아주 시끄러운 공장 내부가 아니라면 어느 장소든 음악 몰입감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은 충분히 차단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소리 듣기 모드를 작동하면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 가능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이어폰에 총 3개가 달려있어서 ANC와 외부 소리 듣기 수준은 무난하게 작동한다 생각되고요. 다만 고가의 제품에 들어있는 착용 여부 감지 센서 같은 거는 없습니다. 모든 동작은 터치로 가능하며 방수 등급은 IPX4가 적용되어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와 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ANC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은 전용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던데 소울 싱크 ANC는 전용 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 시 모드 변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는데 이어폰 터치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ANC, 주변 소리 듣기, 일반 모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모든 기능은 영어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듣고 싶은 음색을 세팅하기 위한 이퀄라이즈 기능은 설정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용 앱은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착용감은 자신에게 맞는 이어팁을 골라 착용하게 되면 운동할 때도 떨어뜨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어폰 하나당 무게가 4.5에서 5g 정도 되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부담을 주지 않더군요.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이어폰 단독 사용 시 5.5시간, 충전 케이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면 최대 2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ANC 기능을 켠 상태에서는 최대 22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소울싱크 ANC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 배송 중인데요. 저는 전용 앱 및 제공과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점은 아쉬웠는데 ANC 기능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들어간 제품치고는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ANC 기능이 들어간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는 분들이라면 구입 리스트에 올려둬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